점프와 함께 달려져 있습니다. 이게 프로삼사가 개발한 계수기에는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는 통신부가 장착이 돼 있었다. 그런 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함께 달려져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요.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치와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를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과 분류 작업을 마치는 대표 성황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간 구체적인 증언들이 확보된 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이번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 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장치인 노트북은 랜 카드 제거 후에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와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 작업을 마치면 개표 상황표가 출력됩니다. 개표 상황표에는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 등이 표기되어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 개표 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 수가 인쇄된 이 개표 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제보자가 이 한틀 시스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저장 장치는 단 한 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훼손과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문과는 달리 투표지 분류기에는 투표지를 확인하는 직인 센서와 QR코드를 확인하는 스펙트럼 센서 모두가 설치됐습니다.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설치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검찰은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불투명한 해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한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 검증과 확인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